잠깐만, 1화 벌써 끝났어? 저장! 그치, 당연히 저장해야지. 저장해야지. 백스페이스 돌아간다, 그치? 뭐야, 벌써 끝났어? 이 다음 스테이지인가요? 아, 그래? 아야사토입니다. 지로 언니, 웬일이야? 정말 얼마나. 쌍시계? 이거 전판 그거 아니야? 전판 그거 아니.. 전판인데 그거?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서류가 들어있어. 그래? 아이, 맛있는 거 사줄게. 라면. 라면이 맛있는 거라고? 아, 근데 일본은 라면이 아니고 라멘이잖아. 어,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래. 어, 그 외식하러 가자 이 얘기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어요. 9월 5일, 9월, 잠깐만. 아까 그게 8월쯤에 있었으니까 별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네요.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그럼 미스치로를 내놓으시지, 서류를. 아, 미스치로? 응? 어? 잠깐만. 안 울리네? 어, 어떻게 그걸? Don't you know? 모르겠나? 난 말이야, 총보를 모으는 게 직업이라고. 흠,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한 가지 당신이 약속해야만 할 게 있거든. 이터널 사일런스. 영원한 침묵 말이야. 에? 아? 아? 코나카? 이건 야하리가 범인이야. 생각하는 사람 그걸 왜 만들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 이킬했어 지금. 이런 씨바. 안 그래요? 어? 이건 야하리가 잘못했네. 주사에 봐봐.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아니, 어딘지 어떻게 알아? 피가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어? 얜 누구야? 전화 무슨 대마사 같이 생겼는데? 아니 그 이렇게만 하면 좀 미안한데요. 일본의 게임이나 만화는 스테레오타입이 그 선입견이 진짜 잘 적용이 되는 게임이거든요. 생긴 건 대마사인데? 대마사 쪽 그 뭔가 이제 귀신 쪽 다루는 그런 중인데?
어깨를 감싼 손 공기를 느끼시다. 조사해야지 당연히. 씨. 이 망할 생각하는 사람. 야하리 이 새끼. 잠깐만요. 아! 마이웨이가 누구야 근데? 저거 다잉 메시지 같은데? 둥기로 머리를 맞고 즉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요. 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야! 아 지랄하지마! 직사한 사람이 무슨 다잉 메시지야! 미친놈들아! 개소리하지마 진짜!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직사네잖아! 어떤 미친 직사가 이거! 아니 봐봐요 1 2 진짜 졸라 빨리 적은데 2초 걸려! 직사가 뭐지? 인초를 살아있는 게 무슨 직사야? 지랄하지 마, 진짜. 아이, 진짜 이거 아닌데? 으앗! 잠깐만 마유이 일단은 아니야 그 죄송한데요 제 감은 아니야 내 감은 얘는 아니야 아야사토 마유미 잠깐만요 아야사토? 어? 잠깐 근데 이름 나온 성 아니야? 그러면 치로 마요미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잠깐만 아 그래?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이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게 보통 일본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름 다음 성이에요 여기 성 다음 이름인가 보네? 아 로컬라이징이 됐나 보다 어 그러면은 이게 로컬라이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뭐냐 이제 코마에다 나기토라고 하면 나기토가 성이고 아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크크크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코마에다 나기토라고 하면 이제 나기토가 성이고 코마에다가 이름이거든? 어 근데 이건 로컬라이징이 됐나봐 치히로를 아야사토라고 보는 게 낫겠네 마유이 아야사토라고 보는 게 맞겠고 어 그렇지? 어 아니 그게 왜냐면은 이제 단갈로파의 경우에는 코마에다 나기토 하면 나기토가 성이거든? 응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해요 저도
난 그래가지고 얘가 치히로 성 가문인 줄 아는데 지금 이게 보면 이것만 보면 이제 아야사토 가문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 응. 아야사토 가문인 게 맞아 이거는. 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뭔지 모른다고. 전기 스탯의 파편. 아니 길동이 성인 게 아니고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 게임들의 경우에 이제 뒤 앞쪽이 이름이고 뒤쪽이 성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좀 헷갈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고서 사망했다.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당한 그런 건 했던 게 서양식의 로컬라이징이 된 거를 내가 봤다는 거네. 응. 생각하는 모양의 시계를 봐달라고 했다고. 여기서 주사할 게 있나? 잠깐만요. 나사가 풀려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침입을 했었다. 지금 제 시점에서는 왜냐면은 나는 이미 변수와 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거든. 어, 자 누군가 침입을 이곳에 침입을 했었고요. 자 지금 알 수 있던 게 누군가 침입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화기에 수작질을 했다는 거 보면은 근데 잠깐만 방금 만났던 마요이라는 놈이 전화기 그 아 근데 걔는 지금 저 겉으로 보기엔 좀 대마사 쪽인데? 그지 않아요? 볼 건 다 봤잖아. 말이 법정 어드벤터지. 이거는 마피아 정치식 게임이야. 이거는 마피아 정치식 게임이라고. 어? 알아요? 꼼짝마 경찰이다. 나는 변호사다. 니들보다 높은 뭐야 얘는. 본인 형상가의 이토 노코 코끼리라는 자입니다. 아 오케이 코끼리 그치?
이토노 코끼리 이상한 이름이군. 그치? 이 빌딩 건너편이 호세 호텔 수수객으로부터 아까 그 이상한 그 분홍색의 그거지? 그치? 살인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달려왔습니다. 어, 이 친구, 그치? 이 친구가 그거를 했지. 오케이, 신고를 했지. 하여튼 당신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에. 요! 잠깐 귀찮겠습니까? 이 바이오이라는 문제 혹시 씹히는 것이 없습니까? 아 저기 그거 제 이름 뭐라고 쭈!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피로 적은 메모입니다. 이 미친 새끼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로는 직사했다고 미친 새끼야! 아니 근데 나 미친 점점점은 왜 적었어? 제가 아니 이건 아주 경찰 결정적입니다. 경찰서까지 동의해. 아 근데 경찰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어 경찰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사소한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경찰은 A B C D E F의 가해자 목록이 있으면 다 조사해야 돼. 내 변호사는 A가 아니다. 응? 아니야. 끝! 그러기 때문에 경찰이랑 변호사랑 입장은 많이 달라요. 어. 경찰이랑 많이 달라, 이거는. 어. 그래, 경찰, 일단은 동행해. 일단 동행해, 이거는. 아, 근데 방금 살인사건은 긴급사건이라서, 그러니까 영장은 이제 급하면은 그 후속영장이라고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영장을 첨부하는 식으로 가능해요. 어 그거는 가능해. 진짜 만약에 이게 급한 상황이다라고 취급될 경우에 현장에서 먼저 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를 하고 이제 후속으로 나중에 영장을 발부하고 그런 식으로 가능해요. 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을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ABCD EFG 뭐 가해자가 20명 30명 있더라도 다 조사를 해야 돼. 변호사는 이 한 명만 아니다 아니면 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긴 해. 그치 이게 다르긴 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게 틀린 건 아니야. 어 내 입장에서 마요이가 아닌 것 같아. 마요이가 아닌 게 93% 정도? 10%는 마요일 수도 있긴 해. 어. 근데 일단 내 입장에서는 그 특히나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99.9% 마요일은 아닐 거예요. 어, 그러긴 한데 그냥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마요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하는 게 맞지. 응. 뭐야? 짱 박혔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안녕. 당연히 지쳐있지. 감옥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조서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얘가 범인이 아니면 돼요.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얘가 범인이 아니면 돼.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범인을 밝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달라요. 어 이거는 일단 어 당연하지 니든 어 야하리 빚을 짓고 3개월 만에 변호사가 된 거잖아. 어? 아 그러니까 이 게임 내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범인까지 밝혀야 되는데 원래대로면 나는 그냥 얘가 범인이 아니다 그런 끝이에요. 아니 이 사건의 범인이 누가 됐던 진짜 앤세스터 그 유인원 새끼가 범인은 난 상관이 없어. 마유이만 아니면 돼. 그러면 나는 끝이고 마유이한테 돈을 받으면 되거든. 어 그거예요. 그냥 그거야. 어 진짜 그냥 유인원이 범인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얘만 범인 내 의뢰자만 범인이 아니면 돼. 근데 문제는 이제 게임 이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인을 밝혀야 되는 거지, 그치? 내가 그랬어?
이렇게 커요 내가 범인일 리가 없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있어요, 이런 게임에서는, 이런 게임에서는요 이렇게 커요 애들이 범인일 리가 없어. 범인인 애들이 이마에 점 있는 막 그런 애들이 범인이야. 아이 그게 일본 게임 특징이라니까. 아니 그 일본 게임 특징이에요. 그 일본 게임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범인 새끼들은 좀 범인같이 생겼어요. 아니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하긴 좀 미안한데요, 특히 일본 게임은 범인 새끼들은 범인처럼 생겼어. 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진짜. 용의자 중에 범인을 가려내기 어렵다면 전부 죽여버리면 범인도 죽으니 참 쉽죠. 아니 그거는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존나 눈에 튀면은 걔는 범인일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요, 얘가 마요이잖아요. 마요이가 존나 예뻐, 존나 귀여워.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어 일본 게임들은 진짜 어떤 의미로 튀는 애가 범인이야. 아이 그게 일본 게임들 한 많이 한 사람들 알 거야. 좀 많이 튀는 애들이 범인이야. 어 많이 튀는 애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요이 얘가 범인일 가능성 2% 미만이에요. 일본 게임 자체에서는. 여름에서 엄청 소등이었어. 위험했어. 이런 거 오랜만이야. 형편은 그는 천재야. 한마디로 공포에 트진 남이라. 나 말하는 거지? 공포에 트집남이라고요? 이 쓰바 진짜. 경험. 그치 아니야, 그에게 부족한 건 경험이 아니야, 알코올이지. 짠. 아 3년 동안 더 마시라고요? 간이 썩는데요? 그러니까 리베님 말 맞아요. 보통 아 그게 제가 이런 조금 스테레오타입을 갖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보통 게임에서는 아닌데 일본 게임에서는 특히 그래요. 일본 게임에서 특히 악당은 좀 악당같이 생겼어. 그 마요이가 갑자기 이마를 까면서 여기 상처가 뚝뚝뚝뚝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폭주술처럼 생긴 막 그런 애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딱 이런 막 아 여러분들 저는 무죄요 딱 까면서 여기 막 쫙 막 이렇게 내가 범인이다 이 지랄 하지 않는 이상은 어 보통 이런 애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그 일본 게임의 전형적인 그거예요. 어 일본 게임의 전형적인 그거야. 왜냐면은 그 제가 솔직히요, 내가 솔직히 나도 십덕이잖아. 너네들도 알 거예요. 내가 동방 시리즈도 좀 많이 좀 할고 그런 거 알 거 아니에요. 나도 솔직히 일본 게임들 좀 막 십덕인 부류가 조금 있어요. 이 시국이라고 하지만 어 근데 일본 게임들은 솔직히 좀 스테레오타입이 있어. 악당같이 생긴 새끼들이 악당이고, 악당같이 안 생긴 애들은 악당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어, 그렇기 때문에, 저요? 지금 다섯 개째요. 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지? 견습 중인 수행자가 입는 일종의 의복이에요. 견습? 아이 비슷하네. 비슷하네. 퇴마사 그쪽. 아 근데 퇴마랑 용매랑은 좀 다른데.
암튼 그 저기긴 하네. 그쪽 부류긴 하네. 그러면은 잠깐 아야사토 집안이면은 치료도 영매사라는 거야? 시로는 그냥 영매 쪽이 싫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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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설마 시로가 변사 일을 잘했던 게 피해자님, 피해자님, 범인이 누군가요? 범인은 저 녀석이야.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거 아니지? 막 집에서 딱 막 이래 딱 이래 치료가 딱 있어. 아, 피해자님 범인이 누구입니다. 오, 범인은 저 새끼다. 이럴 수 있어 충분히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변사 일을 잘했을 수 있어요. 아, 그 맞잖아. 야, 잠깐만, 치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진짜로 영매사면 치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 게임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지. 야,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 시계 안에 증거품이 있다면서. 나 그 미안한데요, 지금 나 이거 TRPG 하는 느낌이거든? 나는 알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몰라. 나는 알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몰라 지금. 오케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귀엽잖아. 이런 애들은 범인이 아니야. 많이 아니 그게 봐봐요, 제가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양물이면은 저런 애들은 범인일 수 있는데 일본물이면은 저런 애들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서양물이면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변신하면서 오 막 이런 변할 수 있거든. 근데 일본물은 이런 애들은 범인이 잘 아니긴 해. 들어줘. 뭔지 모르지만 들어줘. 사면은 야, 국선 변호사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없어. 국선 변호사는 졸라 대충 한다고. 되지 않아요? 네, 서티그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 야하리가 문제야.
9시쯤에 도착을 해서 에? 여기 또 어디야? 와 졸라 쩐다 그림. 야 법률사무소면은 변호사지. 변호사 같기 존나 잘 사는데? 외출 중인 모양이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존나 그림만 봐도 존나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존나 잘 사는 것 같은데 진짜? 나 진짜 이 그림 먼저 보자 우리. 어 앞만 봐도 졸라 화려해. 그냥 뭐야 별거 아니네. 네 적절한 지도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감한 주제는 좀 다뤄주지 마세요. 제가 그거는 끊을게요 그냥 민감한 주제는. We move the train to go this way, or should we let it go that way? Which way should the train go? 아 저거 정 마이클 센데 4개 1개 어디 쪽으로 열차 몰진데 그냥 한쪽으로 둬 놓고 다 치워버려. 그래 여러분들 애기땐 저래요. 애기땐 저래. 그럴 수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마오간 윤댄 고급 책장에 오 읽은 듯한 흔적이 없다. 얘는 그러면은 이제 그 뭐지 호시카게라 그랬나? 잠깐만요. 여기가 호시카게라 그랬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변호사 아저씨는 좀 현학적인 걸 좋아해. 현학적인 걸 좋아해. 지금 책장도 깔끔한데 책 읽은 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아저씨가 현학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야. 마호가니. 졸라 현학적인데?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지? 일본물로 따지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로도랑 정반대야. 나로도는 이제 신참에 졸라 이제 뛰어든 가난하고 정의로운 애잖아요. 얘는 이제 조금 이제 돈 좀 많이 벌고 정의랑은 살짝 거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일본물은 그래. 살짝 거리가 살짝 거리가 있어. 여기는 뭐 다 했잖아, 그치? 참호수는 경찰들로 가득하다. 아니 그게 변호사도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얘기를 하자면 좀 그런데 검사가 만약 6개월 구형을 했다 쳐봐요. 그럼 검사 쪽이 붙어도 에이 이 피해자 이 원고 3개월로 합시다 하면서 이제 붙는 애가 있고 이 원고는 무죄입니다. 지금 우리 둘은 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몰라. 이게 호시카게가 변호사 측에 붙어 있는지 검사 측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아직까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여긴 주립금지입니다. 응? 분명 당신은 야빠리라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로도입니다! 아 그랬나? 아유 어떻게 당한 이름이었습니다. 야빠리 나와서 사이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코로 끝나는 거 맞네. 코끼리 용사였는데? 잠깐만 야 코끼리 용사였는데? 아 호랑말코는 모르겠고 카메노코 아니면 이토노코 아니야? 잠깐만 코끼리 형사였고 아니 나 지금 코끼리 형사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찍자. 이토노코 형사였죠.
그렇습니다. 이토 후쿠입니다. 아, 그래? 당신 사람 이름 멋대로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본관은 이토노 코끼리 게스게입니다. 그러니까! 아, 코끼리라 불러야지. 한 번만 더 본관에 이토노크라 부르면, 어이, 이토노크 형사 좀 이거 좀 빨리 부탁해. 네, 네! 이 친구도 하급쩔이구만. 나랑 같이. 그치? 하급쩔이구만. 어? 아니, 아, 그 진짜 이런 말하기 그렇네요. 얼마나 졸라 세길래 이전 피해자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한 대 맞으면 바로 뒤져요? 출혈 다섯 개인지 아니 졸라 센데? 아니 미친 존나 무겁 그 전신이 존나 무겁다 그랬잖아요. 오 꽝 하면 그냥 다 뒤지는데 진짜. 아니 근데 봐봐요 무겁잖아 한 방이 뒤졌잖아요. 마요이가 범인이 가능성이 2%에서 3%로 증가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설마 아니겠지. 재판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말이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죠? 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로 미치루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미치루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배운 사람이 잘 알 겁니다. 모르는데요? 미치루기 검사. 그렇습니다. 미치루기 레이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설마 모른다고 하지 않...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이런... 헐! 진짜 10년 전 게임인 거 딱 보이네. 헐! 이런 변호사는 처음 본다. 20세기 검사가 되고 4년. 검찰청 초유의 천재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모른 척 했을 뿐이다.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 나는 냉혹한 남자. 아 그래요? 아니 이건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는 천재 변호사가 아니면 미친 새끼 아니야? 코르딜린의 스트릭타입니다. 이걸 다 읽었다고? 야, 어지간히 진짜 능력자인가 보다. 이걸 다 읽었으면 이야기는 다 읽고 제시한다. 내가 변호사야 말이야 임마. 내가 변호사다. 그건 무엇인가?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줄 정보다이 없습니다. 이씨 그지 같은데. 이거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흉기 장식 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시계인데 장식품으로 지금 저거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유리가 쓰여 있어요. 아 저거 말입니까? 시체 옆에 유리로 된 스탠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 유리의 조각은 스탠드의 파편입니다. 마요네즈. 시체 옆에 종아리. 아이 범인 이름이 적혀있던 그거 말입니까? 글씨 틀림없이 치료가 쓴 건가요? 유감이지만 저런 상태면 비쩍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벗어날 기미를 보여주는구만. 응? 벗어날 기미를 보여주는구만. 내 지금 기억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는데 나 취했거든. 취했거든. 내가 알기로 지금 저거 시로시 직사했다고 알고 있거든. 하나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만. 수고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야지. 왜 그러시고. 아 저기 그게 아시잖아 형사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저 아이에게 남친 번호라는가 달콤 쌉싸름한 비밀에 담겨있다고요. 헷, 우리 경찰을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미안하지만 조정의 번호는 이미 조사해봤습니다. 여, 역시 경찰 빠른 대처로군요. 뭐 좋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어차피 수상함 전화번호는 없으니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엔터가 상세. 언니 웬일이야. 맡아줬으면 하는 게 닭상식이야. 시계 부품을 뺐고 서류가 있어요. 오케이. 녹음 부분은 못 들었을 리가 없네. 경찰이면은 게임이니까 그러니 합시다. 당신에게 하나 말해두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그 목격자를 만나볼까. 그런 꿍꿍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오야 목격자 말입니다. 솔직히 우매요 이 말입니다. 유감이지만 본관은 그녀에게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알았습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해야겠군요. 그 오얀 우리 누나한테 가봅시다. 어머나 어서 와요. 당신 변호사님 만져. 형사님께서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라고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다라도 잘 왔네요. 누가 있는지 식별하기는 건 어려워 보인다. 오케이. 뭐 하는 거야 당신? 만지지 말라고. 어머 몰라요. 방금 눈빛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이거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인데 자기 무엇을 본 거지? 나한테 말이야. 잘 가르쳐주지 않을래? 실용 듣고 싶은데. 개새끼가! 이 개새끼가! 야 아무것도 말 안 하네. 그 미추르기였나? 미추르기라는 이미 병 그 검사한테 벌써 이미 전해졌구만. 오케이. 그게 왜냐면은 봐봐요.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 나로우도보다 얘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아,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나노도보다는 얘가 좀 더 생긴 건 잘생겼어. 응, 오케이. 나 이거는 빼야겠다. 잠깐만. 아, 어땠나요 변호사 선생님은? 아니야 근데 얘 너무 아니 너무 우울해 보이잖아. 이런 애가 어떻게 범인이야. 아니 생각해봐, 이런 애가 어떻게 범인이야. 많이 되냐고. 파멸했다고? 엄마가 파멸했고 누나는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은 엄마가 파멸한 이유가 법정 때문인데? 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코나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서 들어봤지? 잠깐만요. 잠깐만, 자. 아니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코나카. 아니, 잠깐만, 야, 말하지 마! 잠깐만, 지금. 지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아씨. 코나카라고? 잠깐만. 아, 알겠다. 야! 가만있어. 그 지로가 뒤지기 전에 코나카를 말했거든? 코나카가 범인이야 이거. 오케이. 뒤지기 직전에 그 지로가 코나카라는 단어를 말해요. 얘가 코나카를 얘기했어. 이 게임은 지금 코나카가 범인이야. 오케이. 답 나왔어. 끝났어, 이건. 자, 이거 끝났어. 답 나왔어. 어흠. 아, 차낸가. 차라도 한 잔 내주실 거예요? 차내면은? 차낸데요? 아. 차내도 변호사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무슨 일인가 차내? 이거, 나 그 궁금한 건데요. 로그 다시 보기 없어요? 갑자기 바쁘다고? 그것만은?
없다고? 아? 제정신이면은 받아줄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 말은 죄송한데요, 마유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100%예요. 오케이.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일본판 게임이잖아. 이거는 증거밖에 또 안 돼요 저한테는. 마유이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100%고, 지금 얘가 이렇게 쩔쩔맨다는 거는 뒤에 백이나 돈이 졸라 그득그득한 사람이 지금 범인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 그래, 그런 애를 지금 조사를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놈의 왜 자네가 자네로 됐을까? 진짜 지읒이 치읒으로 됐을까? 삐쩍 말랐다고? 졸라 뚱뚱하던데? 졸라 뻔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지. 응, 졸라 뻔하지. 애당초나 어째서 변호사 된 걸까? 뭐 고독한 사람 편에는 유일한 존재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더울어! 더울어! 눈물을 흘리라고! 나 때문에 울으라고! 가야 된다는 거지? 어서 오시오, 벨보이.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호텔보이입니다. 아, 룸서비스를 드리러 올라온 참입니다. 예, 손님 중에선 지금 목욕 중이라고.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왓? 손님에게 전한 것 같던 걸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식회사 코나컬지. 코나카! 이 새끼가 범인이다, 그치? 지금 욕탕을 욕볼 시간입니까? 어? 코나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지금 조청기?
아니 근데 이게 큰 증거가 돼? 아니 그러니까 도청기가 발견했는데 어디 도청했는지 알아야지. 보이징 아니냐뇨. 아니 그게 도청이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 게 어딜 도청했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았잖아. 몰라 지금 이것만 봐서는. 아이 치킨이잖아. 졸라 잘생겼다. 야 졸라 잘생겼다 이러니까 이씨 그 뭐야 그 막 증인들이 위증할 만하지. 피고인인 사야사토 바유미는 사건 현장 살인 현장에 있었다. 검찰 측은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증명한 증거와 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확보했다. 피고인은 유죄는 한 점도 의심한 휴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럼 지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수사 지시를 맡은 이코노 코끼리 형사. 증인 이름과 직업은? 예! 본관의 이름은 이코노 코끼리 케이스게임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살인사건 수사장의 형사입니다. 이토노 코끼리 형사! 먼저 사건에 대한 형사 설명을 부탁하지. 예, 그럼 평면도 설명하겠습니다. 사체는 잠깐 이쪽 위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둔기로 맞았을 때 출혈입니다. 생각한 사람이 장신품이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이라도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저번 사건 때 존나 무거웠다면서요. 현장에 있던 아야스토 마이미에 즉각 체포했다. 그건 어째서지? 틀림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신고로 사건을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고 하나는 걔겠지? 목격했다고? 잠깐만. 범행 순간을 목격했다고? 엄포를 놔서 증인을 동요시키라고? 어? 엄포를 놔서 동요시키라고? 본관은 전화신고로 사건 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야사토 바유야, 변호인 나루소 유이치. 그치 나는 솔직히 이미 변호사 배지가 있기 때문에 그치. 아니 실제 법정에서 저러면 판사봉으로 개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씨 쫓겨나지. 본관은 즉각 아야사토 바이오미를 체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자의 목격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아야사토 바이오미의 범행 순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동요시켜보자는, 아니 동요를 시키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정시질 안 하는 말인데? 이건가? 잠깐! 잠깐! 그건 누구로부터 신고했습니까? 이거 잘 아시면 시침되면 안 됩니다. 사건 현상 건너편이든 반도 호텔의 손님입니다. 동요를 시키란 말이잖아. 방금 동요도 없다는 말을 보니까 찌르다 보면 나와. 찌르다 보면 나와. 찌르다 보면 나와 이거. 그치? 잠깐! 잠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마 3분 정도. 존나 빠르네? 존나 빠르네? 이 우리 경찰서 이번 달 비호가 신속 배달입니다. 그거는 배달의 민족이고! 피고인은 아야산도 마요며 변호인 나루도 유이치. 그러니까 보자. 아니야! 아니라고! 멍청아! 아니 안 눌렀는데 이가 눌렸네? 이거는 실수했어요. 이건 실수했어요. 윤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필요 없습니까? 모른 척한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코스튬 플레이 소녀와 저 삐죽삐죽한 머리 쏜 변호사 누명모두 속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본관은 즉각 아야사토 마요미를 체포했습니다. 잠깐! 어째서입니까? 즉 이유를 밝혀서 해주시오. 신고자의 목격증. 잠깐!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는 증거가 있어서 피고인을 체포했다고! 그런 말 하시가. 얘도 빡대가리 쪽인데? 야! 야, 검사까지 인정할 정도면은, 야, 검사까지 인정할 정도면 진짜 얘는 빡대가리다. 얘는 빡대가리다 진짜. 뭐라고 하시죠? 음영수님 수사하지 않고 핑크색도 아닙니다. 아 저기 핑크색은 핑크색입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나쁨이 이제 됐습니다. 이 코너 코끼리 영상 더 확실한 증거 없습니까? 동의시키잖아 이런 거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언 순서를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먼저 이 증언부터 했어야 합니다. 현장을 조사했어. 그치? 추궁이 안 되네? 시체 바로 옆에 메모를 발견했고 피로 마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것에 붙들림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죽기 전에 피로 적었을 것이다. 어떤 순간 이것이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아 증언 그러니까 잠깐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증언이 여러 번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증언 듣기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추궁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 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N번째 증언은 가능한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잘 몰라서 그래. 아 오케이. 어째서 먼저 이 증언을 그러니까 왜 이 증언을 먼저 안 했냐고. 아이 부끄럽습니다. 아 오케이. 신문 시작. 아 신문 그러니까 저 그 신문 시작이 뜨면은 내가 이제 신문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이상한 부분이 한 부분이단 말이야 그치? 개새끼야. 아니 알이 안 된다고? 식사인데요 개 지랄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코끼리 형사
코끼리 형사! 어? 코뿔소 형사도 아니고 코끼리 형사. 본관을 의심하는 것인가? 당연합니다!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아니야. 그 반대입니다, 형사. 반대입니까? 이 메모 피해자만큼은 절대로 메모를 남겼었습니다. 여러분 경찰 측 자료입니다. 둔기한 일겨울이 식사. 이미 상황만 상태지 않습니까? 어랏 어랏이 어랏이 맘에 어랏이 말이 되냐고. 정숙하시오. 분명 변호인 있는 주상이 맞습니다. 즉사한 사람이 있음. 있음. 변호인 미안하지만 그 부건 기름 언제 손에 넣은 건가? 아 졸라, 아이 졸라 띠꺼운데 졸라 잘생겼어. 아니 졸라 띠꺼운데 졸라 잘생겼어. 시바 언제 하면 잊어버렸습니다. 아 잊었단 말이지. 그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입니다. 건넨 것은 본관입니다. 아 그랬던가요? 그게 어쨌다는 뜻입니까? 아휴 그 자료는 낡았다는 거지 변호인. 무시라? 어제 내 명령으로 다시 수사했지. 피해자는 둔기로 한번 맞고 거의 즉사상태였다. 단 맞은 몇 분 동안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새끼야. 이런 결과가 오늘 아침 내게 전달되었다. 그럴 수가. 즉 피해자는 마요일에 죽을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다. 개같은 놈이. 뭐지 변호인 그 눈은 뭔가 말하고 싶은 말인가? 개새끼야. 미추리 검사! 당신은 피고를 유죄로 하기 위해서 수사는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째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로드씨 말을 삼가십시오. 상관없어 재판장! 변호인! 자네가 뭐라고 말하든 이... 기록은 정식 자료다. 재판장 이 기록을 접수해 주시길. 아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또롱. 어떠시지? 피해자가 범인을 고발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소. 다음 녀석을 소개하지. 살인의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비극의 소년을 여기에. 그럼 쇼시쿠 우메오스지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저에서 어디에 비극의 소년하는 거야? 잉! 증인 이름을 말하시오. 우메오잉! 난 잘 부탁드려요. 증인 나온 것뿐인데 그렇게 웅성거리지 마십시오. 증인도 함부로 윙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곤란하군. 당한 걸로 법정한 남자들의 마음을 한 방에 사로잡았어. 사건이 일어났던 9월 5일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그러니까 유메오는요 출장인 피니스 호텔에 있었어요. 호텔은요 그날 오후에 체크인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법률사무소의 맞은편에 있던 호텔 말인가? 그렇죠. 거기서 당신이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야, 내 좀 이거 즉각적으로 말하면 나로도 좆된다. 그럼 밤 9시쯤에 이었죠. 오메오 창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긴머리 여자가 습격당하고 있더라고요. 습격한 사람 물론 키포 속에 있는 그 꼬마요. 오메오가 뭐고 여기까지? 어떠신지 재판장? 어떠신지 재판장? 잠깐만? 보이스는 있어, 보이스는 있어.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뭡니까 변호인? 제 신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증언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해. 네가 판단할 게 아니고 변호인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분명 자넨 아야사토 치료의 제자였지. 그녀의 방식이라면 잘 알고 있지. 증언의 말꼬리를 잡아서 비겁한 수법.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인? 신문 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씨. 밤 9시쯤에 일? 몇 분 있네? 그러니까 뒤지 시간이 몇 분인데 그게 왜 안 적혀있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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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 어쩌셨습니까? 에? 네? 어째서 장막을 본 건가요? 그건 그러니까 뭐지? 별 의미 없는 집인데 왜 저러지? 그냥이요. 만짱 짱 보고 싶었죠요. 아무래도 답변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지금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창막 보기 아닌가요? 일슴! 변호인, 비열한 행위는 그만두기 바라네. 아이, 이 새끼! 졸라 잘생긴 새끼가 지랄하니까 뭐라 못하겠네? 비열? 사소한 걸 붙잡고 늘어져서 증인이 동요시키는 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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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짓이 비열하지 않다면 대체 뭐란 말인가? 어딨어! 어딨어! 정말... 젠장... 정숙하지요! 변호인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젠장... 그랬더니 긴머리 여자가 숨겨당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머리가 긴 녀성 아야사토 치히로씨 말입니까? 맞아요. 그냥 날씬하고 그냥 쬐끔 이쁜 사람. 그냥 쬐끔이라. 습격당한 인물은 목격했는지. 아, 습격한 인물은. 잠깐! 어째 그 인물이 피고인이면 알았습니까? 에? 그건 체형이 여자야 같다고요. 쬐끔하니까요. 아, 졸라 띠고! 아, 이상하다 하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증언이 이상합니다. 어디가용? 우메오씨 당신은 너는 목격하지 않았어. 애당초 진짜로 피고인을 목격한 겁니까? 정말 아야사토 마요를 목격했다면 치형보다는 보... 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 영매상가 뭔가 졸라 복장 졸라 휘황찬란한 막 그거를 안 보고 저 여자 퇴마사 같았어요가 아니고 졸라 빼빼마는 슬림한 타입의 어우야 라고? 그치? 어?
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묘한? 일단 묘하나 하자. 그래, 이거 코끼리 형사도 봤다고. 이 새끼가? 아니 근데 그 미안한게요. 그 미안한게요. 이 개새끼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욕해서 미안한데 이 개새끼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탁탁시계인지. 개이 씨발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개새끼가 진짜 지금 야 법정에서 구라치다가 손모가지 날아치면은 씨 피 보는 거 모르나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진짜 이 개새끼가 진짜 씨. 니는 진짜 손모가지 하나 날아갈 준비해라. 아 짠. 그치! 저 개이 새끼가! 임마! 일승! 증인은 범행을 목격했다. 증여한 모는 그뿐이다. 변호인은 사소한 부분을 집어내서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 뭔 개소리야! 일승! 이 방식은 제 무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진범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뿐이지만! 나로 내 일을 인정합니다. 증인은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정말이 위험했어. 예예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요? 어째서 윤기가 시기인 것을 알아냈는지 대답하십시오. 실제 재판에서 이질 안 하면 다 쫓겨나요? 지랄하지마! 거리가 얼만데 그걸 들어. 미친 새끼가 진짜. 아 존나 잘생긴 새끼가 니꺼운 이지랄하니까 미 족같네. 아니요 아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치 시계가 울릴 리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시계는 울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아 그래 부품 안 넣고 거기 증거 넣었다 그랬지. 어? 그 시계는 지금 부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그런 걸. 아무튼 조사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아 변호인 말대로 부품이 늘었지 않아요? 텅 비어있습니다. 나로우씨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방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시계에서 부품이 빠져있다. 따라서 소리가 들릴 일도 없다. 그러므로 이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라 띠꼬운 웃음 말이지. 아이 네가 범인인 것 같진 않지만 말이야 니랑 가까운 새끼가 범인인 것 같지 말이야. 그 오야를 봐서 내가 너는 봐주겠어.
꽤나 재미있는 줄이었다, 변호사군. 미추룩이 시계속이 비어있던 건 사실 알고 있었더군. 아무래도 자네는 하나이즈 모양이군. 분명 시계속은 비어있었지. 올릴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시계의 부품이 언제 제거된 것인가? 승인이 소리를 들은 후에 빠졌다면 아무도 아무런 모순도 없이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영씨가 시계로 소리를 들은 후에 부품이 빠진지도. 바로 그렇지 재판장. 어떻습니까 변호인? 있거든. 난 있거든. 미안, 내 있거든. 우리 찐따네 핸드폰에 다 있거든. 우리 찐따네 핸드폰에 다 있거든. 응. 이걸 봐주십시오. 호흡 끼끼한 핸드폰이군요. 우왕, 변호사 아저씨 여자애가 짱. 아, 제건 이건 제게 아닙니다. 이거 코끼리 형사가 줬어요. 사건 당일 피자에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 핸드폰이라고. 그런 건 처음 듣는다. 그치, 너는 처음 들을 수밖에 없지. 응. 너는 뒤졌다. 어? 이 토노 코끼리 형사가 깜빡한 것이 아닐까요? 다음 달 월급 강화도록. 불쌍하게도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삐. 아무튼 그 생각하는 사람 맡아두면 되는 거거든. 그래. 아 근데 지금 그 시계 말할 수 없어. 에 어째서 재미없게. 좀 전에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9월 5일 언제 죽었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언제 죽었었냐고. 어쨌든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시계 전에 본 적 있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개새끼야. 이거 야하리가 만든 두 개밖에 없는 시계인데 네가 쳐봤다고요 개새끼야. 이 시벌 새끼가 지금 어디서 지금 손모가지를 개새끼가. 지랄하지 마 이 시벌 새끼가 진짜. 개새끼가 진짜. 지랄하지 마 미친놈아. 정말 뭐야 이 삐죽삐죽 멍아리가. 그 시계 따위가 어쨌든 상관없잖아. 저 꼬맹아 진짜 어서 상시켜버리라고. 이 새끼가 진짜 지랄을 하네 또 씨. 이거 지타맨 같은데? 지타맨 혹은 아니요? 아 어머 오메오 체크 흥분했나? 그 바스트 모핑에도 안 맞을 거거든. 응. 너 같은 놈 바스트 모핑에도 안 맞을 거거든. 응. 그거 안 알려주면은 네가 불리해져. 그치? 실제로 만져봤다 하기에는 맨 처음에 나온 씬이 우메오가 아니었잖아. 아니 그게 지금까지 말했던 그 증거는 코나카라는 사람인데
얘는 코나카라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어, 얘는 아니야. 실제로 만져봤다기보다는 정보를 듣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코나카라는 새끼가 범인이야 지금 이거는. 그치? 아이, 저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짠해 주십시오. 이건가 보네! 소정리! 오메! 아 근데 궁금한 게 저렇게 영장 없이 찾아낸 게 법적 효력이 있긴 해요? 아니 나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 법적 효력, 법적인 그 영장이나 이런 효력 없이 저렇게 불법적으로 찾아낸 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 궁금하네 갑자기. 있음 있음. 재판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하지만 증인은 도청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마음에 걸립니다. 변호인은 증인은 증인이 전화를 도청했다 주장할 셈인가? 아 존나 잘생겼어 미친놈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전화 도중에 흉기를 시계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걸 자네가 증명할 수 있겠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흉기를 시계라고 표현했다는 증거는 이거겠지? 피고인의 핸드폰입니다. 아까운 물건이군요. 다시 한번 피고와 피해자의 대화를 물어보시죠. 아 언니 웬일이야 정말 얼마만이야. 실은 맡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 이번엔 뭐야 탁상식이야. 생각하는 사람 모양인데 세상에나 이게 말돼. 아마도 9시 25분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귀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어 랑냥이도 조심해요. 어 알았어? 있음. 재판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새끼 얼굴. 변호측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끄러워! 함부로 내게 말 걸지 마! 대머리야! 조졌다. 이걸? 뭐 뭐든 뭐든들 음해오를 음해오를 괴롭혀 너무해. 네 그 미드가 크다고 봐줄 생각 전혀 없어요. 미드가 크다고 봐줄 생각 전혀 없어 이 그지 같은 놈아. 아니 코나카라 사람이 했어. 했다는 거는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 했어요랑 이 했어요랑 달라. 그치? 어 했어요랑 했어요랑 다르기 때문에 그치 이거지. 그치? 매우 수상한 것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살인과 관계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건 피정은 뭘까요? 할 수 있을 리 없어 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유감입니다. 당연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헹 썰렁한 남자네. 요즘 세상이 바보 같으니라니. 헹
자, 사건이 일어났던 밤 9시쯤이었죠. 음미야, 근데 호텔 부인분에게 룸서비스를 받았다고요. 룸서비스? 아이스커피? 거짓말 같으면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존나 병신같네 진짜. 즉 그녀는 현장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범죄. 아 그러셔요. 아 그러셔요. 아이샤토 마유의 살인을 목격한 건 사실이다. 사실이다. 두 개 중에 하나란 거야? 아니 우메우는 자기 할 말 다 하지 않았어? 못해 보이신 분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와 진짜 솔로한 사람이야. 요즘 세상에 트릭이라니. 있음 있음. 난 그 신문에 반대한다. 어째서입니까? 그 이유는 토종은 살인과 관계없다 라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장님이 단 자네가 한 가지 조건을 수락한다면 아이 꾸물꾸물 조건을 수락한다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호텔보이 신문에 송인하겠다. 호텔보이를 신문에도 우메우의 알리바이가 붙는지는 않을 경우 당연히 솔직히 우메우는 범인이 아니게 된다. 그럴 경우 단위는 마요의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 그게 조건이다. 아이 개같은 놈. 어떻게 하지? 아무튼간에 조건을 수락해야지 게임이 진행되지. 에이 일단 부딪혀보자. 알겠습니다. 조건을 수락하지. 아니 근데 재미가 없어. 만약에 진짜 이거 게임 보면은 돈을 뭘 들어와요. 나 지금 역전재판하면서 뭐 누가 후원한 사람 있어요? 없어. 바보 같은 녀석 함정이 걸려들었군. 뭐라고? 저녁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럼 호텔보이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지. 호텔보이란 이미지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한 남자로군. 예. 근무 도중 초대를 받아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 티셋도 무거워 보이고 하니 어서 직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도 호텔의 급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메우님으로 전화왔습니다. 9시에 딱 맞죠?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만할게요. 그만할게. 그래서 저는 정확히 9시에 가져다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스커피는 데려오신 그 여성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9시? 언제인지 모르는데요? 어? 9시 27분 그치? 그러면은 최소 20분간 살아있었다는 소리인데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존나 최소한 아니 봐봐요. 봐봐. 이게 9시 27분이야. 정확히 말해서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30분간 최소한 27분간이 살아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메오 알리바이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는 뜻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존나 바쁘네. 잠깐. 이 새끼 신빙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대로면은 원래 지금 변호였으면은 얘가 이렇게 사심이 있는 입장에서부터 그 이 사람의 신빙성이 있다는 가능성은 없어져요. 하지만 이건 게임이지, 그치? 그러니까 매수당했거나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저기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요. 잠깐! 잠깐! 아니라고? 잠깐! 잠깐! 야, 잠깐 존나 마음에 드네 이거. 어? 자기적인 느낌. 잠깐! 잠깐! 이거 아무래도 사심이 많이 들어갔는데? 존나 사심 가득한데? 크크크 이제야 이해한다 보군. 그 호텔 보이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자, 슬슬 지루한 질문을 끝내드리기로 할까? 그럴까요? 그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끝낼 건가? 아이, 물건 들어줘야지 당연히.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변호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있음. 이자서 무슨 소리? 그런 소용없는 짓은. 뭐 어떤가요 미츠루기씨? 난 어느씨 단 한 번만 한 번이요. 존나 너무해. 딱 한 번이라고? 요? 배드메이킹이 뭐야? 룸서비스는 아니고 체크인 아닌 배드메이킹인데 세이브 있나? 잠깐만요. 있네.
애인이 있었다고? 감히 이 상황에서 일을 제기한다는 거는 네가 뭔가 잘못했다는 저거밖에 안 되지, 그치? 개새끼가 지금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민주력이 개새끼야 진짜. 너 이 새끼야. 너 지금 뭐라 했어? 어? 존나 뚝배기 쳐맞고 싶어서 지금 응? 아, 그렇구만.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알겠습니까? 이미 증명한 대로 어? 우에메현은 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퍼맥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메현하면 우메와 함께 있었던 남자라면 범인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호텔 보이는 이 종이를 가진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수작업이라니. 이제 와서 그 남자의 존재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은 미추리 검사 바로 당신입니다. 그치. 이 새끼가 어디서 빠져나가 쳐나가려면 아이 그치. 아 근데 이러면 또 내일 또 재판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 치킨 다 먹었는데? 대단해요? 니도 한 잔 마셔. 야. 검사가 멋지다고? 그치. 그치. 솔직히 미추룩이 솔직히 잘생기긴 했어. 솔직히 미추룩이 잘생기긴 했어. 에? 미성년자인데요? 얘를 노리는 사람들은 일단은 변호사를 먼저 구하세요. 이 친구를 노리는 친구들은요 일단 변호사를 먼저 구하세요. 아 근데 잠깐만. 아 여러분들 괜찮아. 왜냐면 이 게임이 10년 전에 나왔잖아요.
10년 뒤면은 27살이야. 지금 마요에는 27살이야.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노리세요. 적극적으로 노리세요. 네, 존나 이상한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노리세요. 그래, 노려. 지금 현세 나이로 27살이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리든가 말든가 나랑 상관이 없다. 야. 아, 피곤해. 공격을 피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뭘 믿어 그럼. 근데 존나 웃긴 거 알아요? 존나 웃긴 거 알아요? 에, 존나 웃긴 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증거되는 거, 이거 존나 결정적이다. 내가 알고 있거든. 이런 거 특히 서양 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100개 중 하나, 아이 씨바 이게 증거가 되나, 이런 거 존나 증정, 존나 결정적이야. 네, 이 새끼 너는 이건 꼭 기억해 두겠어. 잠깐만, 이 기억해 둬야지. 그치? 자, 공격을 피해 오른쪽으로 도망갔지만 범인에게 맞았자. 오케이. 이 일본 게임은 보통 저런 게 결정적이에요. 엄마 응? 이렇게 늦지한 것까지 일부러 만나러 와주셨네요. 음해요, 완전 감동이에요. 라고 말할 줄 아냐? 뭐라 왔어? 음해요를 비웃으러 온 거야? 아니, 그 조금 묻고 싶은 게, 미안하지만 이쪽은 돌려줄 거 아니야, 없어? 빨아 꺼져, 이 삐죽삐죽 머리 새끼야.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확실한 건 결정적인 거 아니면 대답을 안 해주겠다 이거네. 오케이. 지금 확실한 거는 결정적인 거 아니면 얘기를 안 해주겠다 이거야. 그치? 2랑 3이요? 2랑 3까지 모르겠는데 스포일러 존나 안 나오고 딱히 그 막 존나 병신같은 그 경험 없으면은 쭉 갈 것 그까지 하고 싶긴 해요. 솔직히 오래 기다려왔긴 해요. 왜냐면은 그 GBA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불법판으로는 솔직히 하기 좀 애매하고 그 있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역전재판이란 이름은 들어봤는데 못해봤거든요? 10년 가까이 역전재판이라는 그 존나, 아 이거 존나 유명하지라는 건 들어봤고 못해봤어. 단갈론파의 경우는 이제 스팀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보긴 했는데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못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솔직히 기대한 게 있다고. 근데 솔직히 스포일러 많으면 나는 때려칠 거예요. 1, 2, 3편에서 스포일러 없으면은 아마 쭉 갈 것 같긴 한데
좀 많아가지고 존나 개 같으면 아마 때려칠 것 같긴 해요. 딱 그냥 그 정도? 딱히 이 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러면은 아 손님 오늘은 대단하셨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사과하실 것까지 없습니다. 덕분에 저희 호텔은 앞으로 대물이 될 거니까요. 대물이요? 살인범이 도청한 게 쓴방이므로 이 방에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가능한 건가 원래? 아? 마담 킬러와 같이 위험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사진을 알고 있으면 바로 안다. 그치? 존나 무슨 씨바 보드게임이냐고. 현실이 무슨 보드게임이냐고. 미친놈인가 진짜. 니 알아서 해 미친놈아 진짜. 아이씨. 짠 두 개 짠. 아. 음해용가 자동건 아니야? 아, 죄송해요. 그 뜻이 아니고. 유치장 한번 가볼까? 여기는 별거 없고. 그 있잖아요. 바로 보이죠, 여러분들. 내가 죄송한데 바로 보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보이지. 내가 그 존나게 그 막 색채 강렬하다 이런 칭찬했던 게 하나 보이죠. 그치? 그치? 뭐였지? 잠깐만. 아니 얘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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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기다려봐. 지금 무슨 그림이었긴 한데 초상원 아니야. 초상원 아니고 해바라기 아니면은 낚시꾼 될 줄 알았는데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동. 어떤 그림이었더라? 어? 뭐야? 별일 없나? 잠깐만요. 아 뭐야? 뭐는 기억하든 상관없네. 이건 크게 상관없네. 그게 상관없고. 뭐야 이건? 6912. 아니 잠깐만.
아무리 존나 취했더라도 그 코나카라는 새끼가 이 새끼인 거는 알거든요? 존나 미안한데요. 그 코나카라 새끼 머리 보라색이 남자 새끼인 건 알거든? 응? 이 개같은 새끼가 씨 네 새끼가 범인이지 그치? 이 새끼가 범인이야. 내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새끼가 범인이야. 그치? 요 새끼가 범인이란 걸 나는 알 수 있어. 그치? 딴딴따라다단단단단다다단단단다다단단따라다단단따라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니? 너 안정 보안이 여친 없정오정. 당연히 없지 미친놈아. 네가 내 여친 될 거 아니잖아. 꺼져 그럼. 너 이 사람 알지? 봐봐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 아니라고? 진짜야? 위증죄로 너 추가로 15년 이상 갇힐 수 있는데? 그 법적인 걸로 그 위증을 저지르면은 추가 형벌이 가능한데 그거 아세요? 이 새끼야? 이 사람이 했다 친구가 더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너 이 사람 봤지? 솔직히 말하면 너 이 사람 봤지? 그치! 각서 써, 이 새끼야! 써! 그치! 그치, 오케이! 닌 뒤졌다, 이 개같은 놈아. 너는 이제 개같은 놈아. 뒤졌다, 니는. 우리 그 호텔 보이씨께서 쓴 각서도 있다고. 이 글씨 같은 놈아. 달린다 협박한다. 미안한데 야 술을 마시면 달린다라는 선택지가 없어요. 네 개새끼야. 네가 평생 감방에서 속고 싶은 거 아니면은 빨리 불어 이 새끼야. 응? 이 개같은 새끼야. 응? 그치 그래 말해 새끼야. 상사야? 코난컬처 코나카 마사루 코나카라고요? 코나카라고? 이 새끼가 범인이구만. 응 이 새끼가 범인이구만. 응? 이 그지같은 새끼. 잠깐만요. 그 변호사처럼 되기 싫다는 말은 얘도 썩 그쪽 편에 진하게 달라붙은 위치는 아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위치 아니야? 잠깐만.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그치? 잠깐만요. 이 그림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잠깐만. 이 그림 거기 있었던 거거든? 잠깐만. 잠깐만요. 계산 좀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미안한데 계산 좀 하면은 이 새끼가 그 무슨 그 세쇼마누인지 그 이누야샤인지 뭔가 하는 그 변호사한테 이걸 뜯어왔다고 보는 게 맞거든? 요거까지는? 응, 일단 이 새끼는 그거겠지. 아, 호식하기야? What's your name, Matt? 개새끼다. 잠깐만, 개새끼다! 개새끼다! 개새끼다, 진짜! 개새끼구나! 자네 your name을 물어본 거지? What's your name, 마? 나로도입니다만. 잉글리시 노 땡큐인가? 내는 코사미 코나칸 마사로 여기 사장 아니 프레지던트다. 좀 아메리카에서 오래 살다 왔더니 말이야. 이 새끼가 살인자만 아니면은 좀 외국물 먹고인 거에 딱히 뭐 그렇게 반감을 가지진 않을 것 같지 말이야. Congratulation. 그치? By the way, 그런데 아무래도 자네 푼내기 변호사 같군.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 내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지. 뭐 좋아, 그래서 변호사 따위가 무슨 용무지? 로메오 씨는 이 회사에서 궁금하고 있죠? 예스! 비서 일을 하고 있지. 에? 예스! 아이도! 물론 그렇지. 틀림없이 이 회사에서는 정보를 모으는 짓을 할 거라고. 정보를 모으는 짓을 하는 회사의 사장이라 이거지. 네버! 결코 하지 않는다네. 당일날 밤에는 호텔에서 우메수이가 같이 있었나요? 글쎄 사소한 것은 금세 까먹는 짓이란 말이야. 좋아하는 말은 돈 많이 들세. 애니웨이 아무튼 자네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네. 증인석이 세워야 될 거야. 뭐 자네 따위가 쬐끔 어려운 이야기지만 말이야. 이거 그림까지 생각해보면은 이 새끼는 결국 돈이 많아. 얘는 결국 돈이 많아요. 경찰 재판소 그런 건 말이야. 장난감이야 내게 말이지. 잘 물어봤군. 다양한 정보를 팔거나 사는 그런 미래를 앞서 나가는 회사지. 정보를 팔아? 근 10년 동안 이렇게 거대한 빅 오피스로 키워냈다네. 아 그리고 코나컬처라는 이름은 코나카와 컬처라 누가 몰라서 물어봐요? 니 새끼도 짠 하세요. 네 마이 아이디어라네. 커다란 그림 말입니다만 멋진 그림은 그치. 네 나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야 본 적이 있다고 물어보면은 괜히 이상한 짓을 당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 회사야. 저 그림 마음에 듭니다만 언제 지금 얻으신 거죠? 언제 얻더라 잊어버렸다니. 역시 이거는 그 나로오던지 그 이누야샤인지 그 사람 그림 맞아. 잠깐만요.
아, 호시카게 그림. 어, 호시카게 그림이 맞아. 어, 호시카게 그림이 맞아 이거는. 그림 어째서 오늘 여기 있는 거죠? 미스터 나루오도였던가. 네. 자네는 자기 입장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자네는 대체 뭐 하는 녀석인가? 변호사입니다만. 시덥잖은 변호사지. 하찮은 존재라고 넌. 하찮은 이 병뚜껑 마개와 같은 존재라고 너는. 그 이누야샤 변호사처럼 말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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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미쳤다? 어때? 폭행죄로 내려 기소해볼 건가? 그치만 말이야, 유죄가 되는 건 웬일인지 자네가 될 것에. 잘 들어. 폴리스나 검찰청은 내 꼭수각이야. 자네 따위긴 이해할 수 없는 색이지. 자네 호시카게에게 듣고 싶은 듣고 여기에 온 거지. 이 새끼가 범인 맞네. 이 금리빨리 진짜 다 아장나게 해줄게. 자 봐봐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왼쪽 얼굴을 전부 다 부숴버릴 거예요. 오케이. 이 친구 얼굴 반쪽이 부서져서 이빨도 여기 싹 없애버릴 거야. 니는 뒤졌어 개 같은 새끼야. 그치? 아니지, 강냉이로 뿌리면 안 되지. 여기 금리빨인 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 금리빨인 게 보이니까 이거는 내가 아껴놨다가 팔아야 돼요. 할 말이 없다고. 내는 변호사인데요? 셔럽 앤 겟아웃! 굳이 울림말로 설명하면 딱 쳐라 그리고 꺼져라지. 그 밖에 할 말은 없어. 그러셔요? 피곤해. 피곤해. 네. 야. 이거 맥주도 건드렸다가 랑원이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치? 여기는 별게 없고. 그치? 빰빰빰. 야 이 새끼야, 네 그림! 차 차낸가? 인생 황우리 같은 얼굴이시군요. 난 아직 치매가 안 했어.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더네. 너희 이 새끼야! 의뢰 왜 거절했어? 개새끼야!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 보니까 코나카 그쪽에 니도 약점을 잡혔군. 봐봐! 여러분들 봐봐요! 코나컬처라는 거는 정보를 이용한 회사였어!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은 변호사든 검사든 약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니 새끼도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도 넘겨줬겠지, 그치? 그래서 너는 이번에 국선 변호사로 선임이 되지 않은 거야, 이 개새끼야! 너희 이 새끼야! 어? 하지만 나는 신참의 새삥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나는 신참이자 새삥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하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약점이 잡힐 이유가 없는 거지. 어릴 때 13살 때까지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는 정보 빼고는 약점이 잡힐 게 없죠. 그치?
네 새끼야. 어? 뭐야? 그치? 너 이 새끼야. 넌 지르실군. 뭐 그렇게 큰 그림이니까 당연히 알아보겠지. 이야기해주세요. 코나카 마사루는 사람을 협박하여 먹고살 인간이세. 그치? 내가 생각한 그 새끼가 맞아. 응. 그치? 미친. 15년 동안? 뒤에 6호 사건이냐고? 잠깐만. 디엘6호 사건으로 코나카 마사로 말고 다른 사람 있지 않아요? 잠깐만요. 디엘6호 말고 다른 그 여자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긴 없어. 일단 여긴 없어. 여긴 없어. 그치?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긴 했어. 불가능하다고? 그 호시카게 선생님 그만 아시세요? 그러니까 그 코나카란 작자가 모두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두가 심하면 그 새끼는 뒤질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심하면은 그 새끼는 뒤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 미천한 선생님아. 응? 이 시벌 선생님아. 어? 그 모든 그 약점을 가진 놈들이 한 번에 합심하면 그 새끼는 순식간에 뒤질 거예요. 이 새끼야. 응? 그거를 네가 생각을 해놔야지. 그치? 아, 그렇지. 영매사? 아야사토면은 아야사토 가문이면은 얘네들 중 아니야? 마이코면은 얘네 둘도 아닌데? 잠깐만. 응? 어? 잠깐만. 치로 엄마라고? 치히로 엄마라 그랬어. 그치? 치히로 엄마가 DL69 사건에 개입이 됐다. 그치? 인물이네. 이 아저씨는 당연히 싼 인물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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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 아? 어?
오케이. 응. 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 님 이거 아심? 역시 시로양 코나카를 주사하고 있었군. 그장인 그걸 지시하여 다가쳐보면 어떻겠나? 그래요? 효과 있을까 모르겠네. 헤이! 자네도 끈질기구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잘 듣게 미스터 변호사! 내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이 제일 싫어한다고. 돈 받음이 나를 방해하지 마. 오케이, 제시만이 허락된다 이거지. 그치? 그게 어쨌다는 거지. 이 기사는 치료 시사무실을 발견했어요. 미스 치료에 그녀는 이런 기사를 모두 파일로 정리해두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사는 내 문에 코나카라 적혀 있었습니다. 코나카씨, 당신은 이 정치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 엄청난 누명이로군. 올커니 나로도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 내를 조사하는 일인가? No, that's no, no. 그게 아니야. 미스 치료의 살해한 범인을 찾는 거 그렇겠지. 내 비서실입니다. 미스터 나로도가 돌아간다는군.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웅할 사람은 잠깐 구나가씨. 이 새끼가 범인이야! 이 새끼가 범인이라고! 이 새끼가 범인이라고! 이 더덕구 형사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 아마도 야빨이었습니까? 나로도거든요. 아이 그렇습니까? 나로도였습니까? 야빨이 그러니까 살인범. 이 더덕구 형사 살인범 넘겨주겠으니 뭐라고 쓰죠? 고 위드임 어서 내려가게. 굿바이 나로도. 이 새끼가 범인이야. 내 직감은 내 직감이 아니고 일단 이 새끼가 범인이야고! 이 개 같은 놈들아, 그냥 저 새끼 가둬 쳐놓어! 아, 내가, 지금 내가 감옥이고 얘가 밖이야? 아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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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는 범인 아니야, 그치? 응원해줘.
누구? 아니 그 잠깐만요. 저 친구가 영매사라고 그러지 않았어? 잠깐만 퇴마사 아니었고 영매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 이름이 뭐였지? 치히로. 그냥 누군지 불러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수행자라서 안 되지. 이 존나 쓸데없는 새끼. 존나 쓸데없는 새끼. 아니 진짜 씨. 아 존나 쓸데없는 새끼. 아 진짜 씨. 아 존나 쓸데없는 새끼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이 그지같은 금리빨 진짜 니는 진짜 아무창 날려서 금리빨 다 뽑아버릴거야 진짜. 피곤해 여러분들. 짠 너그들이 코나카한테 잡혀 살든 말든 짠. 9월 9일 야 지금으로부터 5일 뒤네요. 그치? 드디어 시작이네요. 존나 니가 오늘 잘생겼어. 이 개같은 새끼. 어제 검찰 전창에게 불러갔다. 오늘의 증인 코나카시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더군. 자네가 그의 증언에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제기하면 재판장은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더군. 죄가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형벌을 받지 않게 해서 그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참과 거짓은 구별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만든다. 그것이 나의 룰이다. 미추리 편했구나. 에? 알던 사람이야? 나로도 있지 봐주진 않겠다. 둘이 뭐 아는 사이입니까? 잠깐만요? 둘이 뭐 그 애인 관계세요? 아니 애인일 수도 있... 전 애인일 수 있지. 그게 뭐 대수입니까? 어? 니들은 맨날 막 BL물 막 이런 거 작성하면서 막 씨 뭐 둘이 막 애인이다 이러면 에에 막 이러고 씨. 어? 변호사 수술하겠다 그치? 피고인의 범행을 본 직인으로 증언 듣고자 한다. 알겠습니다. 아 이런 거 다 찔러봐야 되겠지 그치? 미안하게 됐군. 코나카씨는 매우 바쁜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휴직 구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단 말이지. 미안하군. 이 개같은 놈 진짜 씨. 코나카 마사로 씨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증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길. Yes, I am. 지랄하지 마자. 이름을 말하도록. Oh, sorry. 엄마니까 생활 좀 오래 했더니 좀 썩 둘러 올린 말. 이름을 말해 빨리 좀 케이. 내는 코나카 마사루.
마사루 코나카 주식회사 코나컬처의 사장 아니 프레지던트다. 피자 아야사토 지루를 알고 있나? 네버 기브업 모르겠네. 이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야 네버 기브업은? 직원은 사건이 있던 밤에 반도텔이 있었나? 예스! 거기서 사건을 목격했다는 아항! 잘 알고 있잖나. 손가락 다 부러뜨려버리면 저거 내건가요? 아니 네버 기브업이 진짜 포기하지 않으라는 뜻 아니야? 9시 정각증이 이뤘어. 잠깐만요. 9시쯤이라 그랬지. 9시 27분.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 그치?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내가 내 무죄를 밝혀내지 않으면 내가 유죄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잠깐! 개새끼가 지랄하지마. 존나 잘 빠져나가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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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추궁해보다 진짜 씨. 공격 소리가 났다고? 한 번 맞았는데 공격 소리가 날 수가 있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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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합지 2.7을 좋은 것도 아니잖아! 이승! 그건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 상관없어, 대답해주지. 그건 비성한 멋대로 한 짓이야. 내는 프레지던트니까 말이야.
다 해보자. 어. 잠깐! 이사 안 하고? 뒤질라고 이 새끼가 진짜 씨. 응? 뒤질라고 이 새끼가 진짜. 아마 큰형은 잘못 봉이하니까. 그치! 뒤져! 케이 이 새끼야! 어? 아니 그 지금까지 결과론은 왼쪽으로 도망치게 진실을 하려면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은 얘가 지금 휘두르 입장이 되는 거잖아. 어쨌거나 이 새끼는 범인이야, 그치? 둘 다 맞아요, 이 새끼야. 하, 무슨 소리냐? 그래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느냐? 당연하지. 지랄 범인 시점이지, 그치? 받아라! 후! 그치, 왜 드시 그래? 그 지점은 범인이 어서 있던 지점 아닌가? 저 정숙! 정숙 하시오! 우리 정숙이는 재판장 밖에 있습니다. 물 마시고 사람 마시세요. 그치. 술 마실 사람 마시고 오세요. 아! 이승! 이승! 변호인의 추리는 억지 추정이 지나지 않는다. 상당히 억지스러운 느낌이. 재미있게 해주는군, 미스터 변호사. 뭐야? 웃고 있잖아. 리멤버 리멤버, 방금 헛소리 덕분에 기억이 났어. 종 오해를 살만한 말을 해버린 것 같군. 미스터 재판장, 다시 한번 증언 해주도록 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증언을 부탁합니다. 왼쪽으로 도망쳤다는 점의 증언, 그치? 왼쪽으로 먼저 도망갔고.
한다고요? 두 대를 처맞았다고요? 어, 두 대를 처맞았다고요? 얘기, 네 뇌가 두 대를 빠은 뇌겠지. 그치? 그치? 어? 네 뇌가 두 대를 빠은 뇌겠지. 그치? 응? 뭔가 할 말은? 하! 있음! 증인은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 시점에서 10분간 휴식을 신청하고자 한다. 있음!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 증거인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래! 어서 이 다음을! 도망치지 마라, 코나카! 알겠습니다. 좋아, 배심원! 배심원이 내 편이야! 배심원이 내 편이야, 그치? 지금? 넘어지는 소리에 맞은편 창문을 봤어요. 피했다고? 응? 잠깐만. 야, 피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증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 잠깐. 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잠깐만요. 야, 유리 스탠드가 부서진 걸 얘가 어떻게 알아? 이 미친 새끼가 니 뒤질라고 이 개같은 놈인지 아이씨. 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가? 어? 내가 마피아 게임 한두 번 한 줄 알아? 씨, 거지 같은 새끼야 진짜. 아니 그 진짜 존나 미안한데요. 야, 내가 마피아 게임 한두 번 해본 줄 아니? 개새끼야 진짜. 어? 이 시번 새끼야 진짜. 지금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이게 유리 스탠드가 무너져 있는 걸 네가 네 위치에서 보일 줄 아니? 그지 같은 새끼가 진짜 씨. 응? 아니 그지 같은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진짜. 아니 미친놈이 진짜. 어? 야, 그런 거짓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짠. 그치? 생각을 해봐요. 야, 나는 15년 가까이를 15년 가까이를 저 새끼가 말한 대로 저 지랄의 정치를 한 사람이야. 어? 내가 정치질을 못할까봐. 어? 내가 능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능지가 뭐 물론 개쩔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내가 능지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 근데 정치질은 내가 딸리지가 않아. 이 새끼가 어디서 정치질이야 미친놈이. 어? 어디서 정치질이야 미친놈이 진짜 이씨. 응? 야, 내가 아무리 지금 내가 아무리 맥주 6캔째 처마시긴 해도 니 같은 새끼 그 짜잔한 나 아닌데 이 지랄에 어 저거는 안 걸리거든. 에휴. 그치. 어, 정치도 못하면 안 돼요. 그치. 봐봐요, 스탠드는 모르고 유리조각이 파편했다 이거밖에 몰라요. 봐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치를 봐봐요.
봐봐. 지금 창가로는 유리, 이거 유리만 조금 보여요. 잠깐만, 이거 유리 조금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닥에만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쑥 쓰러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림판으로 이제 이 세로를 쳤다고 쳐봐. 지금 잠깐 쓰러지는 거 보이고 와장창한 그것만 보였을 거예요. 이거를 저 사람이 외부에서 본 사람이 유리창을 보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네, 레인매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치, 높은 확률이지. 그러니까 0.01%로 넘어지는 순간을 봤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99.9% 확률로는 이제 얘가 그 장면에 있었던 거지. 그치, 뒤질라고 진짜. 씨, 1승 1승 헤. 거기까지다 나루도리씨. 뭐 뭐야? 코난카씨, 이제 슬슬 미련 없이 죄를 인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한, 당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란 거다. 그러니까 도청을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이거지. 지금 똘마니가 마피아 한편 들어준다 이거지. 오케이, 지금 똘마니가 마피아 한편 들어준다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증거 밝혀내면 돼. 응. 오케이 오케이, 네 새끼 말하는 거 뭔지 알겠어. 그치?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밝혀내면 되지. 그치? 돼, 지금 말은 돼. 그치? 말은 되는데. 아니 씨발 진짜 정확히 말하면 말만 돼 이 개새끼가. 정확히 말할게요. 이 새끼, 이 씨발 새끼가 말만 돼요. 이거 말만 돼 지금. 개새끼가 진짜. 야, 마피아 게임에서 이 새끼 투표되고 뒤졌어요 지금. 잠깐! 잠깐! 1승. 바로 막네? 잠깐! 1승.
존나 거짓말하는 건 딱 보이는데 지금. 거기까진가 변호사. 그럼 슬슬 포기하실까? 수고했다. 뭘 포기해 이 새끼야. 어? 왜 갑자기? 뭔데 이게? 나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 마요이가 영매 성공한 것 같은데 어? 나한테 지랄하기 전에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말을 해줘! 뭐야 쓰러졌어? 오야, 그치? 아, 야, 이러면은 그냥 누군지 알려줘, 멍청아! 아, 진짜 나보러 뭔. 그 뭐 발상을 전환시키니 이지라 하지 말고 그냥 누군지 알려줘 이 새끼야. 4일이라고 했지. 일주일이 안 되는데? 개새끼가 진짜 니 뒤졌다. 씨발 진짜. 니는 뒤졌다 이 개새끼가 진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 재판장,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미 코나카시 신문 끝났다. 남은 건 피고인 나루도 류치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 뿐이다. 있음! 있음! 재판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섯 캔째예요. 일곱 캔째 아니야. 그치? 오, 잠깐만! 야, 상대 검사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지랄하지 마 진짜. 있음. 이제 와서 의미가 없지.
문제는 이 글씨가 영순이 뒷면에 적혀있다는 겁니다. 뭐? 뭐라고? 재판장님, 이 영순이네 무엇이 적혀있습니까? 즉! 코나카씨! 당신이 아야사토 법률사무소의 심판권 초소에는 아직 그 스탠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새끼. 어디에 마피아 게임의 정치질에 그렇게 큰 힌트를 줘? 어? 노 아이 캔트. 1승. 1승. 뭐? 더 있다고? 거기까지다, 나로도 위치. 뭐라고? 더 있다고, 미친놈아! 그러나, 나로도 위치가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 미친놈아, 니들이 유죄라는 증거를 말해야지, 미친놈아! 야!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딨어! 지랄하지만, 미친놈들아! 야,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딨냐고! 야, 지랄하지마, 진짜! 내가 유죄인 이유를 니들이 말해야지! 내가 무죄인 이유를 어떻게 말해, 미친 새끼들이, 진짜, 씨! 미친 개새끼들이, 진짜, 씨발!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요! 아이, 개, 씨발 새끼들이, 진짜!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딨냐고, 개새끼들이, 지들이! 내가 유죄인 걸 밝혀야지, 씨! 개, 씨! 뭘 진짜. 아니 씨발 진짜 개새끼들이 진짜. 아니 씨발 진짜 지랄하지마 씨발. 샤라라 샤라라라라. 이거 읽어달라 그랬지? 알겠어. 더 이상 재판할 필요는 없게 됐군요. 뭐 그런 셈이죠. 이 진짜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냐? 무죄. 약한데 지금 몇 시간째 여기 있다고요? 에이 취했다뇨. 나 이거 6개째 뿐이에요. 짠.
밤 9시 사무소. 갔는데 살인사건 일어난 거 아니겠지? 본인 피처링은 조병욱이다. 라면 먹으러 가죠? 아까부터 치이로 씨만 찾네요, 저희 봐요. 아, 그치! 야!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치! 얘는 그냥 커요운 애야! 어? 그치, 내 건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 누님 잠깐만 비켜보실래요? 이거 내 거예요. 라면집?